자, 오늘도 장원학생하기 위해서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. 어제 한 마리 봤는데 오늘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걸었다. 야. 자, 오늘도 태안권 수로에서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프로TV CF입니다. 오늘은 그 태안권 수로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. 며칠 전부터 장어의 입질이 들어와서 CR은 크진 않지만 위로 장어 얼굴을 봤어요. 요즘 이제 달이 좀 줄어드는 시기고 좁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달이 좀 늦게 뜨기 때문에 요즘 장어 낚시의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도 자, 파이팅입니다. 작년에 아마 그 준설을 하고 난 후로 장어가 나왔던 곳인데 요즘 물색도 좀 상당히 탁해져 있고 오늘 만조가 한 9시 가까이 돼요. 낚시하다 보면 좀 챔질 타이밍을 좀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. 요즘 장어 입질이 한여름 수온이 높을 때처럼 낚싯대를 바닥에다 처박질 않아요. 그래서 입질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장어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. 장어 낚시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뜨지 않고 한 자리 장어를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.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소음을 타서 장어가 좀 경계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지렁이만 다 잘라먹었어요. 아, 망설이다 놓쳤습니다. 채 써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네요. 입질이 아무튼 오늘도 좀 깨끗하게 좀 꽉 맞고 가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TV CF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하겠습니다. 꽝입니다. 꽝이에요. 꽝. 바람도 강하고 날도 춥고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20몇 도씩 나가다가 지금 한 10몇 도?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장어가 나오면 미친놈입니다. 미친 장어일 거예요. 나오기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.
자, 이제 이제 땅거미 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. 근데 날씨가 너무 차져서 입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도 궁금해서 그냥 나왔습니다. 비 오고 나서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춥네요, 추워.